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요.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이 맞붙게 될 내년 총선에서 충북의 여야 4대 4 균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상대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총선 주자들은 연초부터 정치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후보군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사면 복권된 김진모 전 검사장은 청주 서원 출마가 유력하고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과 이강일 민주당 상당 지역위원장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또 윤익은 경찰청장과 황영호 도의회 의장,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 등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은 당내에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5선의 변재일 의원은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정우택 의원과 윤곽근 전 고검 장관의 당내 경선 재대결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충주에서는 3선의 조기령 시장의 출마 여부와 김경욱 전 인천공항 사장의 정치 복귀 여부가 관심사고 제천 단양은 최근 복당이 불허된 권석창 전 의원과 이우삼 전 의원이 엄태영 의원의 도전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동남 4군과 중부 3군에서는 리턴 매치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해 사활을 건 선거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 중원에서도 양당의 혈투가 예상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거대 야당의 발목을 잡히면서 껌껌이 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나라를 위해서 옳은 방향일까요? 상대방의 실세 기대는 마이너스 정치보다는 우리가 능력을 보여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그런 플러스 정치를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중대 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의석수 축소 등 당별, 지역별 이해관계가 참여한 선거구제 개편 결과에 따라 1년 뒤 충북의 정치 지형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